안상민 내줍니다. 아크 정면 살짝 내줬어요. 돌아섭니다. 계속 갑니다. 신재욱 띄웠어요. 반대편 갑니다. 헤더! 골! 선제 득점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네, 지금 왼쪽 측면에서 완벽한 타이밍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역시나 천지현 선수가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키가 크지 않지만 헤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천지현 선수가 경기를 펼쳤고 오늘 경기 역시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네, 임대를 떠나와서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지현 선수 지금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았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끝내 공에 가장 먼저 머리를 갖다 대는 모습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재욱 선수는 올 시즌 두 번째 도움, 그리고 천지현 선수는 시즌 2호 골을 완성시킵니다. 네, 천지현 선수가 지금 손가락으로 세 개를 펴보였는데 FA컵을 포함 여의치 않습니다. 네, 각도를 잘 좁혔습니다. 최정훈이 오른쪽으로 한창구 갑니다. 내줍니다. 뒤쪽에서 슈팅! 오호! 골!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1. 당진시민 축구단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문기현 선수가 두 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이 그대로 박태원 골키퍼의 손을 스쳐서 골망을 흔들면서 당진시민축구단이 균형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득점입니다. 주인공은 문기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구단 SNS에서 이 한창구 선수를 공격지역 최다 전진패스의 주인공으로 꼽아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창구 선수의 발끝에서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상민 감독의 과 이인수, 이인수와 이관표의 맞대결입니다. 양 선수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보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휘슬은 울렸습니다. 이관표 갑니다. 이관표 슛!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이관표 선수가 역시 대전의 기둥이었습니다. 대전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이관표의 왼발이 페널티 스팟에서 결정을 지으면서 대전한국철도가 당진을 상대로 2-1로 후반 추가 시간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박예찬 선수가 이 기회를 가져왔고 이관표가 마무리, 결국에는 두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관표 선수의 마무리도 마지막에 강심장으로 가운데로 정면으로 찼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가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좋았는데. 자, 다시 한번 역습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대전입니다. 이관표가 한 번에 길게 뽑아줍니다. 자,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공격 숫자 두 명이에요. 수비 숫자 한 명 제쳐냈습니다. 슈팅! 마지막! 골! 결국에는 방점을 찍습니다. 스코어 3-1. 이 선수 역시 교체돼 들어간 박찬빈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꿔 찍고 있는 박찬빈. 자, 양팀 모두 김승희 감독과 한상민 감독 교체 카드가 계속해서 적중을 했고 마지막에 웃는 팀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대전한국철도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정말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 들어와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박찬빈 선수가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박찬빈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1.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세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확실히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위닝 멘탈리티가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오늘 경기였습니다.